저 검은 고무신 저는 뭐입니까? 그 우리 요 행사 있을 때 신는 신발이. 안에서 뭐 합니까? 예? 안에서 뭐 하냐고? 예, 뭐 합니다. 곡을 예. 뒤로 한번 해보겠어요, 요래. 아니 아니, 그 돌리비움 되겠는데. 아 이러면은. 청성. 옛날에. 그 매잡으러 가는 사람 같다니까. 이순신 장군이. 활, 활. 예. 활통, 그죠? 활통. 예. 아, 네. 멋지죠? 저 외군 한 명이네. 예. 외군. 써야지. 한 분, 진짜. 아, 그걸 또 요리 앞으로 또 메모. 예. 악기가 되고. 악기가 되고. 대한민국에 한 개밖에 없는 악기겠네. 그렇죠. 우리 네? 대한민국 가동문 네. 행천면. 예. 네. 남산 한암. 남산 한암. 그 행복말 만들기 악기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 개밖에 없었기고 예. 저 아프리카는 이래 비슷한 한 개 두드려 샀던데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예. 아, 나 목탁 소리보다 훨씬 예. 좋네. 예. 목탁.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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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말로 뭘 하던데? 우리 그 행복말 만들기에 그 출전을 해가지고 그 말은 여기 오신 팔도분들 여기 오신 팔도분들 근심 걱정 내려놓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등실등실 등실등실 춤을 추며 흥겨웠게 놀아보세요. 아 이게 행복 만들기 그 대회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아 하여튼 단합된 이 그걸 한번 보여주는 그게 퍼포먼스 그죠? 그렇죠 퍼포먼스였죠 한번. 영어로 금방 내 한 거 영어 맞지? 아 예 알아듣습니다. 야 오늘 막 비도 오는데 영어 팔팔 나오네 그냥 예. 퍼포먼스를 해갖고 예. 그래갖고 이제 대회를 나가갖고 우지 됩니까? 저희들이 그 장관상 수상을 했습니다. 전국에 1등 돈도 받았네. 돈도 받았다. 빼게 어디? 빼게 700만 원. 700만 원. 맞지야? 또 조금. 130만 원. 그러면 합이 200만 원이네. 그렇죠. 아닌데 가만있어 봐. 830만 원이네. 우와 다섯 비서야. 아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한암마을 이장 조성현입니다. 경전선 이번국도 횡천강이 흐르는 곳에 위치한 한암마을은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경광환경분야 입선을 하여 장관상을 수상한 마을로 24가구 40여 명이 밤, 메론, 진화물, 양상추, 수박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창 밤 수확 시기인 관계로 마을 주민 모두가 밤나무밭에서 밤 줍느라 허리펼 새도 없이 심하게 바빠 인근에 있는 코스모스 축제에 갈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마을 앞 횡천강 뚝방길에 코스모스 길을 조성 가까이에서 구경하고 있어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입만 나쁘니까 지금 바로 right now 뚝방길에 나가 있는 박문태 노인 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뚝방길이 1.3km입니다. 한암마을 뚝방길이 1.3km인데 참 우리 부랑민이 일심동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해가지고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심기까지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개하고 보기에 좋게 피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동군 횡천면 한암마을 뚝방길 코스모스 축제 놀러 오세요. 코스모스 여인은 정든 고향여 이쁜이 이것도 전부 동네에서 딱 한 거다, 그죠? 네,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탑도. 탑도, 예. 그 큰 돌 좀 어디 올리십니까? 큰 돌 저기 4.5톤이거든요. 4.5톤인데 크레인 가지고 저 올려놓은. 저거는 뭐인데요? 아, 그 우리 무인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누가 팝니까? 그냥 지가 모으면 되네. 지가 모으면 돼요. 무인커피. 예. 그래 하지. 줄 거 있는 아가씨들도 막 찾지. 얼굴이 조금하지. 그래서 안 조심이고. 우리 손자가 우리 손자가 다섯 먹는 게. 와 하동 할매는 줄이 그렇게 많이 끊었냐 그래. 여기도 줄도 끊고. 돈을 받고 하는 거야? 300원. 300원? 응. 300원 어디다 있는 거? 저는 여모 여 있어, 잔도. 우와, 나 많이 버리네요. 꽃구경 하고 가면서 이제 그거 하면 커피 생각나면 요새 지가 알아서 커피 한잔 하고 채는 내고 줄이 지가 알아서 찾아가고 똥이 물어보면 어쩌는 거? 저 화장실 저 화장실 화장실도 있어요? 네. 아 똥이 물어보면 외상 커피 잘 먹고 갑니다. 우리 하남마을 밤으로 말하자면 아주 품질이 좋고 토실토실하이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 먹어보세요. 가져야 먹죠. 그냥 먹어라. 밤마다 다 얼굴 맛있네. 색깔 특이했잖아요. 얼굴이하이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하동 행천 하남마을 밤 아주 맛이 좋습니다. 밤 최고다. 맛있네, 신랑 먹는 게. 아이고, 한 살 적은 남편을 만내놓은 게 너무나 젊고 더 좋습니다. 왜 그리 좋아요? 아이고 뭐시든 간에 뭐 일도 더 할 수 있고 내는 볼볼 기고 뭐 영감은 안 줄 거지 그래도 뭐 묵은 것도 잘 들어주고 잘 꺼내주고 고추도 잘 따다가 뭐 잘 따듬고 뭐 그럽니다. 재나 엄마 데리비에 나왔거든. 어쨌든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라. 큰딸 현수가 우리 아들 성주야, 두째 미숙이, 손 미옥이 막내 사오더라. 몸 건강하게 다 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 마을에 모두 막 이 좋은 일에 경사가 났다. 우리 하나무라 이장은 참 모범 이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무 이장이 우리 마을을 이렇게 잘 가까워놨어. 아들아, 나 상 받은 거 봐라. 아, 공부 잘했다고 이 상을 이렇게 받았다. 뭐 콩차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연필도 받고, 크레용도 받고 많이 받았다. 누군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안 받아봤지? 어머니 돈은 아십니까? 응때. 김에 있는 큰아들아, 창이나 내 텔레비에 나왔다 6시 몇 당대에. 얘가 몸이 만날 아파서 내가 애가 터진다. 나는 아파도 괜찮지만 너는 안 아프고 살아라. 큰아들아 우리 대이 나가고 장 많이 타왔다. 여 보이지? 진주 가고 대전 가고 애가 많이 타왔다. 뭐든 먹는 거 공부해요. 레기를 벌린다. 어머니는 상 받은 사람은 없어요? 상 없어. 우리는 상도 못 있네. 동네 상 받아. 되게 불 끄네. 뽑지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상을 받아야지. 상을 못 받아서 아 그런 게 최고. 나만은 언니로 상을 먼저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는 아주 그냥 좀 뒤에 받아도 될게. 코스모스는 쓸 수 있겠습니까?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를 한번 써. 모스. 아. 코스모스. 아, 어머 잘 적으시네. 잘 적죠. 코스모스. 생각나는 대로 어머니 한번 시로 한번 읊어보이죠. 코스모스 딱 꽃이 있다 생각하고. 코스모스 꽃이 한들한들 피어있는데 우리는 나이 많아갖고 한들한들 가도 본도 없다.
젊은이는 멋이 있는데 늙은 나는 본이 없다. 볼 일이 없다. 아, 꽃은 이렇게 꽃도 예쁘게 보이는데 꽃이 바람 부은 게 한들한들 하는데 나만은 나는 관계 본이 없고 젊은 사람은 관계 멋이 있다. 알랑알랑 피고 잘 핀다.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예쁘게 피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꽃을 보니 너무 기쁘고 좋아요. 역시 배우 더 젊어지는 것 같네요. 네. 꽃을 보니 배운 사람은 참 뭐가 다르네. 배운 게 옛날에 꽃을 보면 아 그만 이게 뭐 복다하기 예쁘다 생각하고 막 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딱 꽃을 보면 나는 꽃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 꽃 정말 있어 지금. 집에? 뭐 맨드레미가 요런 게 여러 가지 하네 막 꽃을 집에다가 이래 해놨네. 마당에 막 맨드레미가 이만큼 있어. 난 꽃을 좋아해. 꽃을? 영감님 안 좋아하고? 영감 없어. 없어 없어. 어머 집 찾기 쉽네. 예. 이 집이던데. 예. 진짜 이거부터 꽃이네. 차려봐. 이건 이게 수세미고. 응. 이건 수세미 꽃이고. 응. 수세미 꽃이 참 예쁘다 그지? 예. 와, 이걸 어머니가 다 준 거세요. 응. 지가 난 게 아니고. 응, 내가 준 거지. 뭔다고 이런 꽃을 해놨어요? 어, 가봐 꽃 가봐 우리 집 가봐. 우와, 꽃장 꽃장사입니까? 우와, 진짜 완전 꽃천지네요. 네? 내가 아는 거 봐볼까? 맨드라미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사와 이거는요? 이게 예쁜 꽃이요. 꽃 이름 모르고 내가 봐도 내가 지도 예쁜 꽃으로 지거든요. 예쁘지 그 꽃. 예쁜 꽃. 예쁜 꽃. 진짜 이게 밝은 거라고 너무 예쁘네. 이게 또 다른 데도 또 아 이런 데도 나 피겠다 그 좋아해. 복사 이런. 작년에는 저거다가 화분을 저어 놓은 게 저거 싹 덮으면 싹 그냥 들어가 꽃이 피는 거라. 이게? 저거 뚫고 들어가갖고 목에다 뚫고. 아 그래 이런 막 줄기가 넝쿨이 막 이렇게 그래, 자꾸 몰아놓은 게라 내가 걷다가. 아 그럼 이거는 상기입니까? 어머니 우장기인 거? 시로 받아가 와서 어디 가갖고? 저 집에 있는 걸 받아가 와서 송곳을 해봐도 이게 제자로 나는 게라 이제 이래 다니다가 예쁜 꽃이 뭐 시로 받아와네. 시로 받아와요. 하여튼 꽃이 너무 많아서 눈이 부시갖고 말고 잘 모르겠네. 잠깐만. 하여튼 요거는 빨간 꽃이고. 맨드라미. 봉숭아. 봉숭아. 지부꽃. 지부. 천상의 꽃. 천상의 꽃. 그 다음에. 여자. 오등기. 저 둥글둥글이 저 여자 저 분위기장이 다 나무 비어 너랑 이래가 있는 거. 아 보자. 여자 여자. 여자. 응. 여자 여자. 그거. 아~ 이마트 또 어떤 거로 또 이마트 걸고 그런데 여주 아이고 여주 아, 여... 우리 이름 몰라 여자를 했거든. 여주를 갖다가 여자는 나는 처음 이제 여자를 했는데 예 저 하동형한테 여주라 돼. 그만 행켜에서 여자를 생각해서 하동 가면 하동 가면 여주를 가고 분위기장이 저 감남 있는 거 작대를 다 따먹기 떠지 그지. 감독님 예 커피는 드세요. 건배 아, 잠 건배가 문제 아니고. 건배. 분회장님이 어머 여자 다 따봅니다면서요. 예? 여자. 여자. 이름 넘겨야 그래. 분회장님. 아, 알고 온 게 여자가 아니고 여주라 하네. 여자는 여 있고 저 여주고 그래요. 꽃밭에 일이 되야 하니까 커피 맛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 가서 둘이 세워놓고 한번 찍어봐. 어디? 봐봐 한번. 이 요래 찍으면 되네. 요래 하나 이제 둘이서 뭐라고 둘이서 응. 저승 가모 영가님한테 내하고 사진 찍었다는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돼. 아. 약속 쪼개 찍고 찍고 하나 둘 셋 아니 차가 근데 어머니야 진짜로 와 이리 꽃을 많이 캐야. 그런 게 젊어지라고. 내가 젊을 때는 참 예뻤는데 지금은 나이 많고 보니 꽃을 예쁘게 키운 게 좀 서글프고 안 작아도 아프고 아이고 나도 꼬매를 저리 예뻤으면 좋겠다 싶고 안 늙으면 좋겠다 싶고 그랬지. 그래 만나 오면 요리 헐 요리 맡아봐 요리 냄새 나는가 안 나는가 저것도 아이고 내가 예쁘다 해담스러 우리 손자가
얼굴에 줄로 끄다 사서 꽃을 키우면 예쁘지까 싶어서. 많이 지하지십니까? 많이 지하셨다. 이제 이승계 쫙 들어갔겠다 머릿속으로.